안녕하세요. 한국 아? 페인을 돌 때 이 송풍팬을 바로 끄면 베어링이 나가요. 그러니까 한 10초나 20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하죠. 이제 딱 꺼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 봄대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되죠. 표정이 되죠.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동네 반대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죠. 이제 여기 보시면 수은개가 조금 내려가면 그때 시동 꺼주셔야 돼요. 바로 끄면 터보에 또 무리가 가니까 시동 조금만 켜놓을게요. 자 갑니다.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. 자 지금 보시면 물을 받고 있죠. 네 물을 받고 있고 여기 농약이 있습니다. 자, 살충제 보시면 REBP. 네. 요즘에 홍명나방이 변호는 너무 심해서 이게 뭐 멸구나 충 같은 거 다 없애는 약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살균제. 여기는 잡기가 사죠. 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한 약이에요. 치료. 네, 예방은 보통 가나 아니면 뭐지? 하여튼 이런 사아계열은 이제 마이신계열이나 이런 치료제고요. 예방약은 주로 가예요. 가. 네. 먼저 보시면 벼. 자 보시면 사용 시기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자 수확 21일 전까지 사용 가능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20일 날 이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남았죠. 자, 여러분들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또 물 받고 또 한 번 더 약 치러 갈게요. 좀 더 만나요. 바람이 안 불었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요. 네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북쪽이고 제가 남쪽인데 북쪽에서 바람이 이제 많이 붑니다. 괜찮아요. 바람 불어도 방제기는 한 100m로 날아가니까요. 자, 빠르면 한번 섰다가 약을 밀어주고 다시 마시면 됩니다. 자, 약을 쫙 밀어줄게요. 지금 나방이 없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상 고온으로 현재 나방이 엄청 많아요. 나비도 많고요. 이게 날씨.
날씨가 좀 이상 기후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이제는 끝이 났고요. 아, 이제 보시면은 물 또 받고 있죠. 하루에 물 세 번씩 받아요. 세 번씩. 자, 마지막에 왜 물을 받냐면 여러분들 그 병기 고압 분무기나 붐 스프레이 그리고 이런 강력 방제기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은 농약을 방치하시고 꼭 깨끗한 물로 이렇게 희석해서 한번 헹궈주세요. 그러면 또 분무기 안에 고무 박힝이 잘 나가지가 않아요. 왜냐면 농약이 산성이든 알칼리든 이런 pH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죠? 여기에 고무를 노화시켜서 수명을 단축시킨답니다.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아직까지 큰 고장은 없어요. 이렇게 관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. 아, 새벽 4시 10분쯤에 일어나서 현재
시간이 9시 27분이네요. 아이고, 4시간 동안 뭐 방지하니까 나름 보람도 있네요. 여러분들도 지금 뭐 변온에 마지막 방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쓰레기를 한번 씻었고요. 자, 아침에 많다 안개가 이제 다 사라졌네요. 이제 남아있는 마늘 선배를 좀 해야겠습니다. 아이고, 마늘 선배를 아직 안 끝나서 힘드네요. 자, 여러분들도 뭐 영상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, 자,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